토지를 사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목적과 용도로 구입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 5년 이상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하며 가능한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인터넷이나 또는 관공서 홈페이지 또는 어떤 투자 지역의 그 지역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방문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가 있으면은 가능한 참고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개발 미정이나 재개발 또는 택지 개발 등은 정보를 얻습니다. 토지 투자의 정보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확인하고 참고합니다. 택지 개발 사용 또는 도시 개발 사업하는 경우 깃발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통 이제 환지보다는 수용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 수용 방식 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깃발을 보면은 개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됐는데 그 보상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토지 수용 저기 소유자에게 그런 경우에 삼각형 깃발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깃발의 색깔을 보면은 보상 정도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이 완료가 되는 경우에 이제 토지를 이제 쓸수 있도록 어떤 구획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구획된 정리에 기반 시설을 놓게 됩니다.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상하수라든지 아니면 오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 종류를 표시하는데 그게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작은 사각형 네모 깃발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반 시설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큰 사각형을 그 깃발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도시 지역에 보통 이제 그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주거지라든지 공업지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인지를 이렇게 그큰 사각형 네모 깃발을 통해가지고 표시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는 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지정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택지 사업은 이제 도시지역에서 왜냐하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도시지역에서 하는 건데 도시 지역이라는 건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형은 크게 보면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는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서는 크게 이제 환지라는 거는 땅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섞어 사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은 이제 시행자는 토지 등을 사용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공지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큰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이상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체계도를 보면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실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실시 계획에 맞춰가지고 수용을 하든 아니면 환지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등기 청산이 된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어떤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구획 정리, 택지 개발 하기 전에 이제 보상 단계에서 토지 수용 단계의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깃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삼각형 깃발인데 이거는 토지 수용 단계를 이제 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이제 강제 수용됐다는 거 표시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보상이 지연돼 있다는 거, 현재 나랑이 겪고 있다는 거죠. 협상 중이거든, 다른 거. 그다음에 파란색은 보상이 진행된 거, 아니면 이제 빨간색은 보상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깃발이 없는데 말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완료되어 토목공사 중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수용이 완료됐으면 이제 구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기반 시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통신 및 전기시설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 하얀색은 택지지역,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상하수도 가스공사,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계획도로 공사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후 개발 용도는 이제 거의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그 이제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녹지대는 택지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 인근을 표시를 하는데 깃발 모양이 큰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주거지역, 이제 파란색은 공업지역, 이제 빨간색은 상업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제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그걸 구획정리해서 이제 기반시설을 다 깔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제 그 각각 쓰는 그 깃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은 삼각형,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사각형 모양 깃발, 마지막으로는 큰 깃발, 큰 사각형 깃발이 있었죠. 그걸 보시면은 이제 택지를 하는데 이제 분양을 하기 전에 표시하는 깃발을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수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구획정리 기반사업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완료돼가지고 용도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을 보면은 그걸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깃발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용도 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임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깃발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색을 표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